학교에서 바로 왔어요. 우리가 왜 춤을 출 수 있을까? 아이고, 그거 믿고. 그거 믿고. 힘들겠다. 이거 안 먹지. 아이고, 방금 토마토 먹고 있어요. 맛있네요. 첫 모습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나와요. 급하게 나와서. 아직 토마토 먹지 않은 거 있어. 얼마나 모험생이에요. 이해도 하고. 이랬었다. 하나 갖고 오거라 맞다, 수빈이 형. 어? 그 초반에는 MC님이 계시는데 계시하고 솔직히 순서를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마지막에 우리 무대 다 하고 올라갈 때는 저희끼리만 있거든요. 인사? 그 인사랑 마지막 멘트 딸 때 저희끼리만 있어서 그 순서를 잡아야 돼요. 뒷부분이 순서를 잡아야 돼요. 네,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3월 5일 화요일 날씨 시원함 제목 오늘이 오기는 왜. 실전만 남았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 어디지? 괴물이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다 거의 넘어가려고 그래. 주황색. 아예 조금 주시고 딱 주황색 딱 주시고. 거기까지 그 라인이 딱 안 됐어. 딱 안 됐어. 다 뒤로 가세요. 그러니까 저희 다 그러니까 뒤로 가세요. 머리 심은 아 맞아 여기 살짝 이렇게 아유,
야, 형님이 진짜 그럼 보고 왔어. 전 일부러 딱 확 등장하려고. 근데 형 아직 앞에밖에 안 봤어. 짱 떨려요. 그래서 저 빨리 저희 응원법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 아주 아주 힘이 맨날 저는 좋은 무대 보여드릴게요. 입장하셨다고요? 네, 입장한다고. 몇 시죠? 7시 넘었어. 오, 7시 9분이야 벌써. 우와. 밖에 한번 나갈까 생각 중이긴 한데 확 공개하는 게 좋잖아요. 우와. 아무래도 나중에 나갈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딱 멋있게 등장하는 게 좋으니까. 와, 저 근데 진짜로 저희가 공개된 지 두 달 만에, 이제 거의 두 달 만에 팬분들이랑 처음 뵙는 거잖아요. 두 달 동안 맨날 막 트위터로 공식 커뮤니티로만 글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가 실제로 얼굴 마주보고 목소리로 이제 대화를 나눌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좋아요. 팬분들 처음 뵈는 자리니까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곧 만나요. 머리 이렇게 돌돌 만 거예요? 와, 멋있네. 와, 팬분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어, 맞아, 멋있어. 형, 누가 보여줘? 알았어, 보여주겠어. 나 보여주겠다. 아, 빨리. 와, 이씨. 아, 재열아. 우리 진짜 열심히 하자. 일단 내리 차분하지. 아니면 저 안타깝죠? 저 별로 안 타깝죠. 차분하지? 막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떨린다는 게 막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설레잖아. 설레죠. 죽을 것 같아. 저도 설레긴 해. 아.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약간 내려가기 약간 직전이었고. 아, 머릿속에 세이브 없게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 일장을 했을 때 각자 다 오른쪽 계속 팀 보면서 가야 돼요? 네. 네. 아니? 다 했어. 형광으로 붙여놨으니까 타이틀을 거기에 앉히면 될 것 같아. 6분 남았어요? 야, 6분 남았대. 6분. 정각까지 6분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6분 전이야. 네. 위로. 투모로우 파이팅이다! 내일도 함께하자! 야!
감사합니다. 스몰매트리의 리더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몰매트리의 귀염둥이 막내 키니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분위기 메이커 범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박형 원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사람둥이 막내 태현입니다. 앉아서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저희가 어제 데뷔를 하게 됐잖아요. 네. 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이제서야 정말 데뷔구나. 실감이 났고, 또 옆에 있는 멤버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감정도 막 빌려오고. 네. 아, 팀 이름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있네. 이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잊지 못할 이름이잖아요. 네. 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야, 이건,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어느 날 머리 뿌리지 않았다.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어느 날 머리 뿌리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 우리 안무에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빈 씨가 대답해. 네, 제 생각에는 이전 후렴구에 저희 팀이 차를 바꿨고, 실감을 바꿨고, 네네. 그게 킬링 포인트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다른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요? 저는 수빈이 형이 끝부분에 화려하게 막 등장한다면 총알 딱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음악 주시죠. 자, 청아라고. 저는 항상 처음 뵐 때마다 네, 처음 뵐 때마다 별님, 별님.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영원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들이 너처럼 아니 너보다 더 빛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고 싶어요. 다섯 분들과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준비한 무대가 있다면서요? 네. 네. 저희가 방금 별에게 소원을 드렸듯이 이제 별의 낙자로 준비했습니다. 10주년입니다. 안녕.
팬들이 있는 분. 들어갈게요. 들어갑니다. 이대로 마치잖아요. 저희 형님이랑 같이 포장하는 식으로 할까요? 저 진짜 열받았어요. 나 준비됐어요?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꿈 같아요. 되게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꿈 아니겠죠? 아.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아, 진짜 너무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어, 불이 사라졌어. 어,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정말 뭔가 사진도 찍어야 되고. 눈물을 울면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팬분들 못 보겠다. 열심히 참았습니다. 진짜 오늘 못 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기억에 담았어. 진짜 울 것 같아. 일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해. 진짜 이렇게 처음 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와, 이렇게 되게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아, 너무 화이팅 들어가자.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될 거니까. 감사합니다. 공연도야? 아, 아닙니다. 아, 아는 거야. 열심히 한 거.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오, 뭐야? 나 이름인지 몰랐어. 아, 아직 가고 싶다. 아, 너무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쉬워요. 아, 좀 더 진짜... 입고 싶었는데. 뭔가 너무 짧은 순간에 모든 행복한 것들이 다 왔다. 다 남기에는 시간이 너무 남았어. 살짝 영원히 입고 싶었는데. 아, 참 너무 아쉽네요. 아, 목이 아플 정도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찾는 One Dream.